아니고 선수들이 알아서 잘 대표팀에서 분위기도 조금 저기요. 되게 같은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럼 똑같은 대답을 해야겠죠? 사실 많은 팀한테 저는 되게 많이 미안해요. 왜냐면은 저로 인해서 되게 많은 제 이름이 많이 거론되잖아요. 이 팀에 대해서. 제가 8경기 동안 골을 못 넣었을 때는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팀원들한테 미안해요. 그냥 이 팀이 사실 제 팀만 아닌 이게 대표팀이 팀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미안하고 사실 오늘 같은 경기도 이 선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멋있는 경기 또 멋진 골까지 기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팀원들한테 또 많은 코칭 스태프들 또 저를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사람들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. 축구는 어쨌거나 팀 동료든 어차피 운동장에서 하는 스포츠는 또 부딪혀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거 할 사이트 아니고 다 이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챙기기보다도 선수들이 알아서 너무나 잘 해줘서 제가 특별히 많이 챙길 거 없었다고 생각하고 선수들이 나중에도 대표팀에 들어와서 사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이 대표팀의 참 소중함과 책임감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사실 그 실력은 그 뒷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좀 빨리 깨닫고 다음에 소집할 때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뭐 따로 불러서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어린 선수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정말 정말 잘할 선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나서서 얘기할 그런 것도 아니고 선수들이 알아서 잘 대표팀에서 분위기도 잘 적응하고 저기요 잘 분위기도 잘 적응하고 훈련할 땐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앞으로가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. 사실 많은 축구팬분들 또 강인이를 좋아하고 또 승우를 좋아하고 승우를 좋아하는 많은 축구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사실 이런 말을 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죠? 이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대표팀에서는 정말 한국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만 다 데리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들이 이 대표팀 훈련 캠프에 와서 열흘 동안 선수들과 훈련하며 경기를 지켜보고 이런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이 선수들이 열흘 동안 성장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. 많은 축구 팬분들의 마음은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. 왜냐면 저도 이 선수를 보고 경기장에서 보고 싶고 하니까. 근데 정말 앞으로 이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저희의 기다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히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 거를 저희는 그냥 즐기고 뒤에서 그냥 묵묵히 응원해주면 이 선수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꿀TV 구독자 3만 이벤트!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